이제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무지 끝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과 북한마저 군사적 행동에 나선다면 전 세계는 꼼짝없이 제3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중동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 혼자서 모든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지원하고 미군의 움직임을 붙잡기 위해 한국과의 군사 충돌을 감행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는 전 세계의 화약고로 변모하고 말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군 전문가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질 대전쟁 시나리오를 예측 중인데요. 그중 아주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바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한국과 중국의 포병 간 대결전입니다. 한국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을 앞세워 북진한다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중국이 북부 정구를 북한으로 투입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국과 중국은 자주포를 앞세운 대화력전을 벌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주포와 중국의 자주포가 정면대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포병대전 시나리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제7기동 군단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합니다. 철저하게 북진에만 초점을 맞추고 운영되는 제7기동 군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신속하게 평양을 점령하고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기를 드는 세력이 있는데요. 바로 북한의 보호자를 자칭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2011년만 해도 북한의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고 최근에는 유엔의 대북제재 제안을 거절하는 등 북한을 옹호하는 척하면서 북한을 자신들의 영향력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북한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북한을 통으로 집어삼키려는 게 이들의 목적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 가까워지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것도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 붕괴 이후 한반도 이북에서 괴뢰 정권을 수립하려는 중국과 우리의 염원인 통일을 이루려는 국군 간의 혈투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국방개혁 2.0을 통해 주적 개념을 북한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국 등의 잠재적 적성국까지 모두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만반의 준비 태세를 구축했는데요. 사단의 예하부대인 연대를 여단급으로 개편하며 작전 중심을 늘렸으며 105mm 자주곡사포 풍익을 통해 보병의 화력 지원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포병 전력의 강화입니다. 노후화된 견인포는 2성급 자원으로 물러났으며 주요 포병 부대들은 모두 K9과 K55A1으로 편제되었습니다. 또한 수도 포병 여단과 같은 부대들은 K9A1을 보급받으며 계속해서 포병 전력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자주포 부대들은 한국 포병의 기동성과 즉응성을 대폭 향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덴 스쿳 전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슈덴 스쿳은 사격 임무 부여 시 은폐 진지에서 나와 사격 진지로 이동해 표적의 사격 임무를 실시하고 사격 종료 즉시 이탈하는 포병 전술입니다. 현대전은 포격 임무를 추진하는 즉시 사격 진지로 즉시 이동해 사격하고 사격 종료 시 즉시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방열이 중요한데요. K-55A1과 K-9은 사격 임무 부여 시 70초 이내에 신속히 방열하고 사격 임무가 가능하므로 신속한 사격과 이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주포만으로는 중국과의 교전에서 우세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방사포 전력이 막강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사거리 400km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우리 국군 포병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이제 막 도입을 시작한 천물을 개량해 사거리를 증가시키는 것도 이런 중국의 방사포 전력에 맞서기 위한 대비책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내에서 인민해방군과 군이 충돌했을 때 벌어질 포병전은 어떤 구도로 흘러갈까요? 군 전문가들이 예측한 한반도 내에서의 포격전 시나리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며 전면전이 발생하게 되면 중국은 북한 내 친중파 세력을 등에 업고 북부 정구가 빠르게 남하합니다. 북러 조약에 따라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는 한반도로 신속한 병력 급파가 어려우며 처음부터 한반도에 대한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던 중국의 북부 정부가 더 빠른 속도로 진격하는데요. 중국은 전쟁 상황을 자신들의 유리하도록 조성하고 북한을 괴뢰 정권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보다 빠르게 평양을 점령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며 신속하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제7기동 군단을 중심으로 북진 작전을 시작합니다. 지상군의 북진에 맞춰 한국 공군은 주한 미공군과 연계해 제공권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제공권 확보와 더불어 적의 주요 표적을 신속하게 제압하며 지상군의 북진을 지원합니다. 이어서 순안과 박천, 안주로 제2 신속대응사단과 공수부대가 급파됩니다. C-130에서 공수강화에 성공한 특전사 부대 뒤로 KUH-1 수리용과 UH-60 블랙호크에 분승한 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투입되고 CH-47 등 대형헬기를 통해 신형 공수장갑차가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현궁 신형 대전차 로켓이 장병들에게 분배되고 K-15, K-16 기관총과 K-4 고속 유탄 발사기가 도로 곳곳에 설치됩니다. 이에 따라 한적한 소규모 도시였던 박천과 안주는 순식간에 우리군에 진지화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군이 투입되기 직전까지 단둥에서 출발한 중국의 기갑여단들은 혼란에 빠진 북한 국경수비대를 손쉽게 무너뜨리고 단 6시간 만에 대령강 하류의 서안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박천을 점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박천 시내로 진입하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인데요. 갑작스런 우리군의 현궁 세례에 다리 위의 전차와 차량이 격파되고 길이 막힌 중국의 선봉이 신형 대전차 로켓과 각종 중화기 공세에 순식간에 괴멸되면서 중국의 기갑부대는 대령강을 넘지 못하고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반면 중국보다 평양에 먼저 도착한 우리 7기동 군단의 K2 전차들은 신속하게 적의 구식 전차를 무력화시키고 평양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기갑전력들은 한국 K2 전차와 함께 빠르게 기동하는 K-21 보병 전투차에게 측면을 내주며 허무하게 터져나갑니다. 이렇게 국군이 평양에 진격한 지 2시간 만에 모든 주요 거점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급해진 중국은 대령강 하구에서 도하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박천과 안주를 점령하기 위해 포병과 전술탄도미사일을 일대에 집결시키고 사격을 감행합니다. 이 파상공세에 우리군은 큰 타격을 입고 박천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중국과 이어지는 박천의 다리를 폭파해 신안주와 안주시를 사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제2 신속대응사단이 시간을 벌어준 사이 우리 공병대는 동시에 간이 비행장을 완공해 비행장에 착륙한 C-130에서 K-806, K-808 차륜형 장갑차와 120mm 자주박격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력이 증강되자 인민해방군의 진격은 다시 한번 저지됩니다. 이에 폭발한 중국이 한미연합공군과 공격헬기들을 지대공 미사일로 견제하면서 집단군 포병을 모두 직결시킵니다. 그러자 불과 두 개 사단이 지키고 있는 안주시로 수백 문의 122mm, 152mm 자주포가 집중 폭격하게 되는데요. 최대 사거리가 12km에 불과한 120mm 자주박격포가 최대 화력인 이 공격의 대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국군은 안주시의 사수를 포기하고 전선을 청천강 이남의 숙천군 일대로 물립니다. 이에 득이 양양해진 인민해방군이 우리의 국군을 맹추격합니다. 게다가 같은 시각 대령강과 청천강으로 이어지는 장간교가 건설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도로 적체가 풀리게 되는데요. 그러자 수백 대의 중국의 99식 전차가 청천강을 넘어 평양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이 결정을 후회합니다. 한국의 제7기동 군단 직할에 K9 A2 자주포들이 숙천 이남에 위치한 순안공항에 방열을 한 후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인민해방군은 순식간에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과 중국 두 나라 간 대격돌의 서막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일 중국 전투기 완패 영상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KF-21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스텔스 성능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한 제니10과 젠35는 완벽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KF-21은 4.5세대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투기가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KF-21의 내부 무장창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KF-21EX로 명명된 블록3 단계에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부 무장이 가능한 제니10과 젠35가 일부 스텔스 성능에선 다소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레이더 기술의 차이입니다. 즉, 상대가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있거나 비록 아군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에서 다소 열세일지라도 적군의 레이더 성능이 떨어진다면 이러한 차이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은 ASAR 레이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여 갈륨비소 소자를 활용한 레이더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화갈륨 소자는 갈륨비소 소자보다 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으며 열에 강하기 때문에 냉각장치의 부피를 줄여 레이더 크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질화갈륨 소자를 국산화하여 레이더 모듈에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로 인하여 질화갈륨 소자의 수급과 개발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의 전투기가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우수한 레이더 성능을 기반으로 얼마든지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면 마치 어떤 레이더도 모두 피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SAR 레이더는 충분히 스텔스 전투기를 공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대역의 레이더 전파는 제 아무리 뛰어난 스텔스 전투기라고 하더라도 탐지 확률을 높일 수 있는데 한국은 레이더 기술 측면에서 중국에 앞서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니10과 젠35를 얼마든지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한국 전투기의 엔진 문제를 약점으로 지적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중국의 허장 성세입니다. 중국 언론은 KF-21에 사용하는 F414G 400K의 성능을 문제 삼아 제니10은커녕 젠35보다 더 떨어지는 기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작 중국이 자랑하는 젠35의 최고 속력과 엔진 출력은 KF-21과 비교하여 그다지 특출난 장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맹점입니다. 젠35에 장착된 엔진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9 엔진으로 WS-19 엔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할 경우 약 24,000파운드의 출력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중국이 무시하는 F414 엔진의 출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KF-21과 젠35 모두 두 개의 엔진을 장착한 쌍발 전투기인데 각각 애프터버너를 사용하게 되면 KF-21은 44,000파운드, 젠35는 48,000파운드의 출력을 낼 수 있는데요. 엔진 자체의 성능 수치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중국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우습게 만들지만 4,000파운드 이상의 출력을 더 낼 수 있는 젠35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로 KF-21과 동급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KF-21이 4.5세대 전투기로서 7.7톤 수준의 무장을 장착하고 임무에 투입하는 반면 젠35는 5세대 스텔스기이자 함재기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내부 무장창에는 겨우 2톤 수준의 무장만 가능하며 외부 무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KF-21보다 3톤 이상 가벼운 중량으로 비행한다는 점입니다. 엔진의 출력이 조금이나마 더 앞서는 데다가 내부 무장만 사용할 경우 한국보다 더 가벼운 무게로 비행하는데 정작 최고 속도는 동일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중국 전투기 엔진은 수치상의 제원만 높게 나올 뿐이며 실제 성능은 한참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엔진의 성능을 핑계로 KF-21을 폄하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인 것입니다. 게다가 F414 엔진은 한국의 KF-21 이외에도 FA-18EF 슈퍼호넷과 자스-39 그리펜 등 다른 기체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성능 검증이 완료되었지만 중국이 자랑하는 WS-19는 이제 겨우 젠35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실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단점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최신 엔진인 WS-19조차 신뢰성이 이렇게 형편이 없는데 이보다 이전에 개발된 WS-10C, WS-15 계열의 엔진을 탑재한 제니10의 엔진 신뢰성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억지 주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한국 전투기의 무장 체계를 두고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투력 측면에서 중국보다 열세에 놓여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이 제니10 등의 전투기에 사용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사거리를 보유한 미사일은 사거리 200km 수준의 PL-15와 300km 수준의 PL-21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 없다는 중국 측의 주장과 달리 이미 2024년 5월에 미티어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유럽이 개발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정확한 최대 사거리를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군 전문가들은 최대 300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수치상의 재원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PL-15, PL-21과 비교해서 절대 부족한 사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미티어와 동일한 덕티드 램제트 기술을 활용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KF-21의 사거리를 지적하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PL 시리즈는 고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이 좋지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는데 제아무리 미사일의 하드웨어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조준하고 유도할 소프트웨어 성능이 부족하면 미사일은 제대로 된 교전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전투기가 PL-15를 달고 출격한다면 오히려 한국 전투기가 더 먼 거리에서 뛰어난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해 적을 분쇄하는 교전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국은 젠텐을 KF-21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전투기조차 객관적인 지표에서 KF-21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의 20년 전에 개발된 4세대 전투기를 두고 KF-21과 비교한다는 건 군사 전문가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역시 달라도 달랐습니다. 젠텐에 AESA 레이더 등을 장착하고 나름의 4.5세대로 분류되는 젠텐 씨는 보유 수량 측면에서 중국의 주력 전투기로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젠텐 씨는 수치상으로 최대 28,000파운드를 낼 수 있는 엔진을 하나만 장착한 단발 전투기이기 때문에 두 개의 엔진으로 44,000파운드급의 출력을 낼 수 있는 KF-21보다 한참 떨어지는 엔진 성능을 보유하였으며 11개의 하드포인트에 5.6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어 12개의 하드포인트에 7.7톤의 무장을 장착하는 KF-21보다 전투 효율이 한참 떨어집니다. 또한 제니10과 젠35의 엔진 불량의 시발점이 젠텐이라는 점에서 수치상의 성능보다 더욱 떨어지는 성능이 구현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은 소련 이외에 국경을 맞댄 강대국이 없었던 특성상 육군보다 해군과 공군에 많은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한국은 해군과 공군보다는 육군에 더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작전 환경의 특성은 한국이 항공기 분야에서 다소 후발주자로 출발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앞서 나간다고 생각했던 전투기 분야에서 KF-21이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러 이유를 빌미로 KF-21의 성능을 더욱 폄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최적의 전투기로 KF-21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블록원을 넘어 계속해서 발전하는 KF-21이 중국의 패권 야욕을 저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28일 중국 미얀마 영상입니다. 중국이 미얀마 군부에 전투기를 판매하려 했다는 사실에 국제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군사정권이 집권한 미얀마는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국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러한 군부 정권의 전투기를 제공한 중국의 행위는 국제 규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중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위치에 미얀마 정부조차 중국산 전투기를 거부했다는 소식에 서방 세계는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미얀마에 판매한 전투기는 FTC-2000G라는 모델로 반군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전투기가 필요했던 미얀마 군부가 현실적으로 가장 싸게 가장 빨리 도입할 수 있는 기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JF-17과 비슷한 포지션이지만 놀라운 점은 가격이었습니다. 레이더와 정밀 유도 무기를 모두 갖춘 풀옵션 모델을 기준으로 대당 가격이 850만 달러, 한화 113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4세대급 성능을 가진 신형 전투기가 대당 850만 달러에 나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는 JF-17과 비교했을 때 7분의 1 수준이며 세계 최강의 경공격기로 불리는 한국산 FA-50과 비교해도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가격이었습니다. 가성비에 혹한 미얀마 군부는 2022년 6대를 인수해
2023년 11월부터 작전에 투입했는데요. 이때부터 처참한 성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FTC-2000G는 JF-17보다 30% 정도 가볍지만 현대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무장은 충실히 갖췄다고 평가받던 모델이었습니다. 사거리 100km급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PL-11을 운용해 가시거리 밖 공중전을 벌일 수 있고 수출용 유도폭탄인 FT 시리즈를 운용할 수 있어 나름 정밀 폭격 능력도 갖췄는데요. 일반적인 전투기들과 마찬가지로 마하 1.6까지 가속할 수 있어 초음속 비행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FTC-2000G는 지상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더와 3톤의 폭탄을 탑재해 대공 무장이 빈약한 반군에게는 천적이나 다름없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날아다니는 표적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실제로 미얀마 북부 산악지대 남파트카르 지역에 있던 반군을 축출하기 위해 출동했던 FTC-2000G는 기지로 영영 복구하지 못했는데요. 대공 무기가 없는 반군 머리 위에 폭탄을 떨구는 간단한 임무였음에도 반군이 발사한 FN-6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반군이 비교적 신형인 FN-6 보병 미사일을 보급받을 리 만무했고 인근 국가에도 수출된 전례가 없어 많은 전문가들은 FTC-2000G 전투기가 차량에 거치된 기관총에 격추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국과 미얀마 정부의 발표 그대로 FTC-2000G가 기관총이 아닌 FN-6에 격추됐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FN-6는 생산된 지 20여 년이 넘는 동급 무기 가운데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구형 무기입니다. 최대 사거리도 38km 정도에 불과하고 별도의 조준용 전자장비가 없어 소총처럼 가늠자로 격발해야 하는 저질 무기인데요. 여기에 속도도 느려서 만일 FN-6의 접근이 감지되었다면 급가속해 피해버리면 그만인 무기였습니다. FTC-2000G에는 기본 생존 장비라 할 수 있는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나 플레어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데요. 심지어 조종사 두 명도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된 것을 보면 사출 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얀마 FTC-2000G 격추 사건은 해당 기종 도입을 검토하던 여러 나라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입니다. 기관총에 맞았건 미사일에 맞았건 적의 원시적인 수준의 공격에서도 생존이 불가능한 수준의 전투기라면 어떤 전장에서도 실전이 어려울 것이며 이 전투기를 구매하려던 잠재 고객들은 아무리 가격이 저렴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참다 못한 미얀마 군부가 발끈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군부가 경험한 중국산 전투기의 끔찍한 성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군부 쿠데타 이후 중국 회유반, 협박반으로 미얀마 군부는 JF-17 초도 물량 6대를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배치 시작 몇 년 뒤인 2022년 9월 미 나옹 흘라잉 당시 총리가 직접 나서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JF-17 중 제대로 나는 것이 없다 라며 푸념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미얀마가 중국으로부터 구매한 JF-17 전투기 대다수가 구조적 결함과 무기 부품 기술 부족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JF-17의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 체계 등에 문제가 있으며 기체도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하는데요. 당황한 중국 정부는 파키스탄 기술진을 비밀리에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깨진 독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로 반군의 저항에 내전 상태나 다름없는 미얀마는 공군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구형 미그기를 출동시킬지언정 JF-17은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국산 JF-17-40대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있던 나이지리아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시범 도입한 세대를 1년 정도 운용해본 나이지리아 공군은 대량 구매 계획을 철회하고 이탈리아제 저가형 경공격기 M346FA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산 JF-17 전투기의 결함과 낮은 가동률에 치를 떨었던 미얀마가 또 중국산 전투기가 격추당하는 일을 겪자 미얀마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놀란 것인데요. 현대전쟁에서 전투기가 기관총에 의해 격추된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해당 기체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신들의 무기 품질 향상은 뒷전이고 시장 확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무기 판매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중국은 무기를 판매하면서 정치적 영향력도 동시에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등의 분쟁 지역에서도 중국의 무기 판매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기 공급은 중국이 글로벌 군사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국 분쟁을 부추기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중국이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규제를 무시한 무기 판매를 지속할 경우 그 영향력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보적으로는 잠재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주변국의 분쟁을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입장에서 중국이 북한을 통해 간접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을 늘리거나 북한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이는 한국에게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약화시키고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중국의 무기 판매와 군사적 확장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법 무기 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의 무기 수출을 규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얀마 군부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국제적으로 제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한국은 자국의 방산 산업을 더욱 강화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산 기술력은 글로벌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KF-21 전투기나 K2 흑표, K9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시에 중국산 무기의 경쟁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적으로 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은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 호주, 일본 등과의 군사적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통해 중국의 무기 판매에 대한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얀마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한국에게도 중국은 잠재적인 적성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무기 판매를 통해 군사적,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는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산산업의 강화, 동맹국들과의 군사적 공조를 통해 중국의 팽창을 저지할 대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